성프로와 허준프로의 쇼 미더 머니 해외 주식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준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준프로 세미프로 허준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역시 해외 주식, 해외 시장 한번 알려주실 분 먼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죠. 신한금융투자 GBK팀의 조장환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GBK 사업부의 조장환 대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저희에게 해외 주식 알려주실 한 분이 나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해외 주식팀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 분석 담당하고 있는 최원석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책임연구원님이 해주실 분야, 종목 뭐 어느 쪽입니까 일단? 오늘 저는 저번 주 시간에 아마 저희 이동건 책임연구원이 네.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 잘생겼었어. 네네. 네. 그렇고 저는 오늘 이제 중국 쪽 중국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또 어떻게 좀 포진하고 있는지 하나 좀 던져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저희가 왜 헬스케어 산업을 좋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 요인인데요. 네? 사실 너무 좀 나이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에는 노인이 많잖아요. 그냥 네. 다 많죠, 중국은. 네. 네. 중국에는 노인도 많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비율이 또 높아요. 이제 보통 이제 UN에서 네. 65세 나이가 65세 네. 이상인 분들이 그 나라에서 한 7% 이상이라고 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 전체 인구 한 100명 중에 7명이 65세 이상이면 네. 고령화 사회예요. 네. 중국은 이미 2001년도에 넘었어요? 예, 네, 넘어왔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 인구의 12%가 65세 이상입니다. 초고령 집중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국도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네요. 네, 맞아요. 글로벌 평균이 한 9% 정도 되는데 중국이 12% 정도 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얘네는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쓸 돈도 많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이 구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뭐 유식하게 말하면 P와 Q가 동반 늘어난다. 가격도 올라가고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네. 환자도 많아지니까 네. 그게 이제 동반해서 P와 Q가 켜지니까 시장 볼륨 자체가 커진다. 시장은 커질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렇죠. 봐도. 근데 네. 그거에 맞는 회사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 요인. 이제 저도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고 일을 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많나요? 네, 미세먼지 많죠. 미세먼지 많으니까 전 세계 3분의 1 폐하먼지가 중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국인들이 원래 옛날에 진짜요? 예. 3분의 1이에요, 전 세계? 예. 그렇죠. 암 환자도 많아요. 작년에 암 환자가 4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0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 관리가 더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아직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체계군요. 그렇죠. 당뇨 환자만 뭐 1억 명이 넘으니까요. 아이고야. 스케일이 다른 나라죠. 그래서 네. 이런 환경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오니까 사회적인 비용 지출이 너무나 심한 거죠. 그렇죠. 정부가 이제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겠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요. 네.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것은 사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의료보험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료보험제도는 참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 커버리지 비율이 한 99% 정도 되는데 네. 중국도 수치상으로는 한 9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다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가보면 이거 좀 맹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헬스케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제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 그러면 괜찮은 헬스케어 회사들을 잘 고르면 네네, 엄청난 맞아요.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네. 또 한 가지가 그 헬스케어 업체가 중국 국가에서 보장하는 업체들이 있어야 솔직히 마음이 놓일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서비스적으로, 네. 퀄리티적으로, 기술적으로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업체들은 나라에서 이제 대놓고 밀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M&A를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추진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회사들이 어떤 규제에서 많이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드밴티지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조장한 대리님 어떤 회사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중국의 헬스 회사 중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종목은 네. 복성제약이라는. 복성제약은 언제 한번 신과 함께 언급됐던 회사 같은데. 워낙 많이 알려진 기업이고 네. 이제 뭐 만드는 많이들 투자들 하시는 기업. 얘네들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네.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 맞아 맞아. 네. 그때 셀트리온인가 뭐 얘기하시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한국판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네. 뭐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지금 현재도 매출이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가진 강점은 뭐냐면 그냥 네.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것에 끝이지 않고 사람들은 보통 이 복성제약을 말할 때 이 바이오 시밀러에만 포커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은 굉장히 재밌는 게 진해가 약도 만들고 유통도 하고 의료기기도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누가 쓰냐? 환자들이 쓰죠, 병원에서. 네. 그럼 병원도 운영을 해요. 병원을 해요? 그렇죠.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해서 수직 계열화가 일어났다. 모든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판매처를 확보하는 상태로 제약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병원이 여러 군데 네. 있어요? 병원을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같은 아산병원 정도 되는 대규모 거를, 병원을? 네, 그런 거를 한 8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산부인과라든지 뭐 성형외과 이런 데로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복성제약? 네, 그래서 이런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불법일 테니까요, 다른 나라는. 네. 요즘 복성제약이라는 데가 그런 독특한 사업 그렇죠. 구조를 갖고 있다? 네, 네. 그 다른 회사들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아니면 복성제약이 거의 유일해요? 복성제약이 유일합니다. 아~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유일해요. 네. 얘네들은 원래 약 만드는 애들로 출발을 해서 이 회사가 중국에서 뭐로 유명하냐면 M&A로 커왔어요. 아~ 네, 약만 주구장창 개발한 회사가 아니라 네. 이 회사 대표가 이 M&A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 자, 일단 복성제약 나왔고요. 복성제약은 혹시 지금 현재 주가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을까요? 주가로 말씀드린 것 시가총액 시가총액 네. 뭐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 세 개 합치면 시가총액 45조 원 정도 돼요. 뭐야? 네. 근데 뭐. 얘네들은 10조 원밖에 안 하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아니요, 이제 헬스케어 업체 중에서 한 7번째 정도로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얘네밖에 없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최초로 만든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이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근데 중국에서는 이 회사가 최초로 만들었다.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네. 된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올해 2개 정도 더 나온다. 뭐가요? 이 바이오 시밀러가 올해? 네, 중국 아니, 최초로 바이오 시밀러 만든 회사가 이 회사인데 올해 2개 정도 더 나와요, 하반기에. 근데 그게 많이 좀 사용되는 바이오 쪽이에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얘네가 지금 첫 번째로 올해 2월 달에 나온 바이오 시밀러가 사실 시장 규모가 크진 않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이벤트로 그렇죠, 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든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니까 올해 하반기에 나온 두 개 약품이 좀 시장 규모가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좀 많이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지난번 녹음 때도 그랬는데 아니 시장의 논리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게 10조 원밖에 안 한다는 건 시장에서 반영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아니 이렇게 좋은 유통 구조와 이렇게 좋은 구조적 환경적 요인과 네. 바이오 시밀러도 최초로 한 상징성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이득도 이제 앞으로 두 개가 더 나오면 발휘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네가 유통하고 유지하고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 사용될 것이고 네. 근데 왜 시총 10조밖에 안 해요? 근데 이 회사가 한번 줄 세웠다. 주가가 작년에 한 더블 정도 났었다가 네. 올해 그걸 다 뱉었거든요. 아, 절 50%가 깎였어요 지금. 네, 아니요 그걸 다 올랐던 걸 다 반납했습니다. 왜? 작년 7월부터 중국의 제약 산업 쪽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현명해야 되니까 뭐 이제 주가가 바닥 잡았을 때 조금씩 사모아야 된다. 그러면 작년 전고점 기준으로 50% 정도가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다. 네, 그냥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복성제약은 어느 정도? 얘네가 PER이 우리나라 그 헬스케어 회사들 바이오 의약품 네네. 만드는 회사들은 PR이 안 나와요.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시밀러 이전에 유통도 하고 네. 병원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네. 운영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 그래서 얘네는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PER이 네. 올해 기준으로 20배밖에 안 돼요. 20배? 중국 바이오 업체들이 평균이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는. 복성제약 리스크는 뭐 있습니까?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중국의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그걸로... 외적인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근데 혹시 네. 이유 없이 빠지는 주가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이런 거 그래서 얘네는 오를 때 이유 없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이다. 자 그러면 지금 복성제약 얘기해 주셨고요. 혹시 네. 뭐 다른 회사 또 있습니까? 뭐 시간이 되면은 네. 기업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민현 건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민현은 건강해? 네, 이름이 좀 그렇죠. 민현 건강이요? 민현. 민현. 미년.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되게 제가 저도 이제 해외 주식을 보고 있지만 이게 해외 기업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심플한 회사가 좋거든요. 어, 네. 복성제약이랑 얘네 좀 반대되는 회사예요. 워렌 버핏이 좋아합니다. 그런 회사. 얘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건강검진 업체입니다. 아~ 건강검진이라는 업체인데 다들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네. 네. 받아야 돼요. 그거 필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필수죠. 이 회사가 뭐 좋은 이유를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중국에서 4억 8억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4억 8천. 네. 이거 네. 인구로 나누면 얘네 이제 35%밖에 안 돼요. 네, 이제 얘네는 이쪽 시장도 막 커지는 우리나라 거의 2000년 초반 수준이라고 봐주고 중국도 건강검진이 그런 네. 우리하고 비슷하게 기본 건강검진이 있고 추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플러스 돼서 돈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예요. 그렇죠. 얘네가 바로 그걸 하는 업체입니다. 아 이거 됐다. 됐어? 이 종목이다. 아 여기야? 우리나라 건강검진은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곧 중국이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중국에서 도시에서 뭐 살고 있는 사람 숫자만 해도 야 이거 아직 시장 그 민연 건강은 중국 전국 상대로 저 영업하는데 아니면 뭐 스크립트도 없으신데 굉장히 포인트를 잘 집어주시네요. 네. 얘네가 좋은 이유가 네. 중국 네. 굉장히 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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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에서 건강 검진을 하고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우와! 얘네가 작년 기준으로 건강검진 업체를 한 63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630개? 63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건강검진 업체에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2등이 중국에서 2등하는 애가 130개밖에 안 돼요. 아, 압도적 1위구나. 그러니까 2등부터 5위까지 다 합친 게 1위보다 안 돼요. 민영건강한테 안 됩니다. 근데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민영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건강검진 업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세운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건강검진 업체 의사분들이 그렇죠 기계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뭘 하나 사도 600개씩 사요. 그러니까 아~ 다른데보다 네. 굉장히 싸게 삽니다. 네, 의료 장비를 도입할 때 30-40% 싸게 도입할 수가 있어요. 중국은 혹시 그 건강 데이터 활용도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 건강검진 하면 그 사람들의 그 건강검진 그 관련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잘 활용하면 그 진짜 나중에 큰 돈 되는데. 되게 센스가 있으신데 그게 올해부터 얘네가 하는 비즈니스가 네. 역시. 네, 나야 정프로야. 정프로야. 이래서 난 준프로야. 정프로야. 정프로야. 핵심 질문 두 개 막 들어갔잖아. 와 닿았다 네. 이거. 아 그럼 네. 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올해부터 이제 가능하고. 아 저게 진짜 돈인데. 미년 건강. 네. 그러면 얘네는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복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20배 고점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50% 빠졌고 네, 그리고 PR은 20배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네. 이익 상승률은 한 30% 되고 네. 얘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얘네도 매년 이제 매출 성장이 한 35%에서 40% 정도 나와요. 꾸준히니까 얘네는 매년 매출액 앞자리가 바뀝니다. 워낙에 잘 되니까 10%, 네. 20%, 30%, 40%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올해 작년 기준으로 630개 건강검진 업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 800개까지 늘려요. 그리고 내년이 1000개까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버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 의료 장비를 싸게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뭐를 하냐면 그거 갖다가 MRI나 CT를 놔줘요. 중국은 네. 일선 도시 상해, 심천, 북경, 광저우를 벗어나게 되면 그 외적인 이제 네. 도시로 가면 건강검진 받을 때 다 아직도 이제 키, 몸무게, 혈당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누가 예, 뭐 몇십 년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얘네 건강검진 업체는 CT랑 MRI가 지방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통일 한 대씩. 근데 가격은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BEP 손익분기점 나오는데 건강검진 업체인데 15개월밖에 안 들어요. 동네 편의점보다 BEP가 빨리 나오고. 거의 1년이면은 한마디로 돌아와 버리네. 그렇죠. 원금의 수까지는 한 3년 정도면 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 이후로는 꾸준히 이제 그 건강검진 업체당 연간 1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원 정도가 꾸준히 창출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저 시가총액 얘네 바로 공개합니다.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 돼요. 7조? 네. 어? 7조 이렇게 안 돼? 왜 됐어?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얘네는 리스크 자체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 리스크가 있어요. 뭐 저도 좋은 장밋빛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가가 네. 최근 보면은 한 30-40% 정도 작년부터 흘렀어요. 근데 왜? 제가 아까 복성제약 말씀을 드릴 때 그 이슈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 7월부터 중국 헬스케어 업황에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뭐냐면 이 건강검진 업체에 의사 네. 선생님들이 이제 한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술 집도인은 아니더라도 네. 상담을 해주시고 상담, 그렇죠. 그런데 이 라이센스가 없는 의사분이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걸렸어요? 굉장히 네, 도마 위로 올라서 그 한번 이제 좀 중국에서는 시끌시끌한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는 어차피
그런 이슈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런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나 뭐 이익 추구의 문제가 네. 30-40%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태입니까? 저는 뭐 주가의 뭐 바닥과 고점을 맞추는 건 사실 뭐 10만 아는 신간깨니까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그건 이제 바닥 무릎까지는 왔다고 보고 있어요. 네. 자, 미년 건강 저희가 좀 알아봤고 일단 뭐 장단점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한테 이 중국 헬스케어 업체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상황과 함께 복성제약이라는 데 그리고 미년 건강이라는 회사의 장단점을 알려주신 최원석 책임연구원님. 네. 책임질 만한데요? 어, 책임 있어 보여. 네. 아, 신한금융투자 아, GBK 사업본부, 네. 사업부 네. 네, 우리 조장환 대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네, 고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우리 영혼의 파트너 네. 허준프로. 네, 준프로였습니다. 좀 배웠죠 오늘? 정말 저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 시장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이어서 헬스케어 업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아팠던 부분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네, 겁니다. 지금 많이 성숙했어요. 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해외 주식 투자처 찾아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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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